안녕하세요. 2021년 2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. 이번 시간은 4개의 계약서 사건 2017-17603 판결 설명드리겠습니다.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꼭 원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. 원문은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되고 듣고 나서 다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사건은 사건명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이었고 원고는 임차인이었고 피고가 임대인이었습니다. 임대인이 상고한 거죠. 그러니까 임대인이 친 겁니다. 상고 기각된 겁니다.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.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임차인이 2009년에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런데 1년 뒤에 2010년 12월경에 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내용이 다른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8년이었고 네 번째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. 세 번째는 소송 과정에서 허위인 것이 양 쌍방 다툼이 없어서 3번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걸로 정리됐습니다. 어쨌든 이제 원고 임차인은 15년 12월에 그 계약 네 번째 계약서, 계약해 5년 계약서에 따라서 15년 12월에 계약 종료됐다고 하면서 이제 커피 전문점 다 넘겨주고 보증금을 청구합니다. 그런데 이제 피고 임대인이 아니다, 이 계약은 2008년짜리 계약이었고 2018년 12월 계약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은 연장 계속 남아있고 그러면서 연체 차임을 구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에서는 1, 2번 계약서에 따르면 8년이고 네 번째 계약서는 5년인데 어느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. 결국 이렇게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? 여기는 이제 계약서인데 실제로 민사 사건에서는 각서라든지 여러 어떤 뭐 사실 확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특정한 기간에 여러 번 작성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과연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느냐? 이게 이제 주로 장침이 되는 게 많죠. 뭐 이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3번 계약서는 이제 허위임이 서로 쌍방이 다툼이 없어서 허위임이 밝혀졌지만 1, 2, 3, 4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허위다라고 이제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어쨌든 이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지 못한 경우 결국 여러 개가 존재한 경우에 어떤 게 이제 유효한 계약서인지가 이제 문제되는 거고 이 사건에서 약간 이제 기준이 나온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의사 해석의 문제인데 당사자가 서로 어떻게 합의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. 어떤 식으로 합의했냐. 근데 그 합의된 내용이 당사자는 알겠지만 어쨌든 이제 법원은 잘 모르죠.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작성된 것이 그 대응한 대로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한 거죠. 그러면 이제 결국 실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. 마지막 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죠.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계약서, 각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주장하는 그 계약서가 가장 나중에 작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게 우선입니다.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은 네 번째 계약서, 5년짜리 계약서, 그게 허위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원심은 이걸 믿질 않았고 대법원도 그거는 좀 믿기 어려운 계약, 그 허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. 그래서 네 번째 계약서도 진짜 계약서 맞다. 결국은 네 번째 계약서가 변경된 내용대로 네 번째 계약서가 작성된 거로 본 것이 맞다라고 해서 결론이 내린 겁니다. 그럼 실무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여러 개의 계약서나 각서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첫 번째 관문은 어느 게 진짜 계약서냐를 입증할 거고요. 그게 실패할 경우, 그러니까 어느 게 허위라는 거를 이제 뭐 밝힐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.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서가 가장 그 내용대로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대로 주장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당사자들이 서류 뭉치 이만큼씩 들고 옵니다. 그러면서 여러 계약서 각서 막 들고 와서 그중에 뭐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다면 소송 방향을 정할 때
마지막 계약서가 의뢰인에 가장 유리하다면 이게 가장 유효한 것이고 나머지는 허위 주장인지 굳이 다툴 필요 없습니다. 쭉 갔다가 마지막 계약서가 맞다.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의뢰인이 중간 계약서가 가장 자기 의뢰인이 요구한 내용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네 번째 마지막 계약서가 허위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거나 혹은 중간에 작성됐다고 작성 일자가 되어 있지만 실제 작성 일자는 맨 마지막이 수도 있다.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을 때 이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소송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.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